이제는 좋아하게 될 거야. 지나버린 시간들이 다시 되돌아오면 우리 이제는 사랑하게 될 거야. 달콤했던 추억들이 영원히 아름답도록 소중했던 그날들은 지나도 아름다운 사랑을 할 거야. 우리 이제는 좋아하게 될 거야. 지나버린 시간들이 다시 되돌아오면 우리 이제는 사랑하게 될 거야. 달콤했던 추억들이 영원히 제니야! 따라와봐. 준호야, 내가 만약 다리가 하나 잘렸다? 너 그래 나 좋아할 수 있지? 다리가 왜? 아니, 만약에 교통사고 같은 게 나서 그럴 수도 있잖아? 그땐 내가 너 뭐 얻고 다니지? 그럼 팔까지 잘라주면? 그럼 내가 너 대신 숙제도 사고 밥도 먹여주고. 근데 팔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내가 아기를 가지면? 어? 사실은 나 임신인 것 같아. 네가 뭐 했는데 임신을 해? 너 했잖아 지난번에 너네 집에서. 맞다. 근데 그게 임신이 되나? 바보냐? 그래도 나 사랑하지? 어. 너 표정이 왜 그래? 내 표정이 뭐 어때서? 나 얼만큼 사랑하는데? 하늘만큼 땅만큼. 진짜지?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 바보야,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면 넌 아빠가 되는 거고, 안 낳으면 아기는. 근데 정말 정말 임신 맞아? 뭐? 너 그렇게밖에 말 못해? 얘는 쉬는 시간만 사냐? Thank you.
너 왜 그래? 뭐가 그렇게 걱정인데? 나한테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게 정말? 야! 야! 실은 도망간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이었단 말이야. 좋아. 그럼 이렇게 해. 팔씨름을 하는 거야. 팔씨름을 해서 너가 이기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고 내가 이기면 모든 결정은 내가 내린다. 너 나 없이도 살 수 있어? 나 못 보고도 살 수 있단 말이야. 준호야, 나 너 없이는 못 살아. 너 못 보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맨날 이렇게 울다가 아무도 못 보내면 그냥 콱 죽어버릴 거야. 알아? 바보 멍청아. 이거 우리 둘의 문제라고. 이게 피한다고 되니? 난 비겁해지기 싫어. 우리 둘이 저지를 일이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서라도 우리 둘이 같이 얘기해야 돼. 난 너가 그래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넌 내가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니까. 주로 너 앞으로 어딜 가든 내 옆에 앉아. 알았어? 심장의 고동은 급격하게 빨라지고 죽음의 극한 상황에 처한 태아의 움직임은 필사적입니다. 자신의 안식처에 살인 도구가 침입해 왔다는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시술자의 흡입기 꼭지에 압력이 가해짐으로써 몸체는 머리에서 하나둘씩 찢겨져 나갑니다. 머리로부터 찢겨져 나간 몸체는 더 이상 식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부서진 파편들과 몸조직의 조각난 부분들로서 이것은 한때 무방비 상태에서 살아 움직이던 한 작은 인간의 잔해들입니다. 아직 세상의 빛을 채 보지도 못하고 사라진 생명들은 당신 혹은 우리의 아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난 뭐가 될지도 아직 생각 못 해봤는데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니까 너무 무섭고 네가 없는 곳으로 자꾸 도망가고 싶더라. 근데 아까 그걸 보고 나서 내가 얼마나 잔인한 생각을 했는지 후회했어. 나도 당연히 처음부터 그렇게 담담했던 건 아니지. 그냥 나도 무작정 피하고 싶었어. 그런데 얼마 전부터 내 몸에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아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느끼게 됐어.
너무 신기하고 갑자기 너무 궁금한 것도 많아지는 거 있지.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엄마가 되는 기분이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아. 어쨌든 지금은 너도 나랑 같은 생각이라니까 너무 마음이 놓여. 그럼 내가 아무튼 지금부턴 좋은 남자가 되도록 많이 노력할게. 요한 애기가 어떻게 들어가지? 저 기집애 똥배 봐라. 뭘 그렇게 놀래? 토크를 해야지. 애 떨어질 뻔했잖아. 야, 넌 무슨 생리대를 냉장고에 넣어놔? 시원하잖아. 야, 근데 너 이거 왜 이렇게 많냐? 나랑 똑같이 사놓고서는. 또 사다 놨으니까 그렇지. 남이 다 많든 말든. 나 이거 좀만 쓰자. 언니 건 어쩌고? 생리대 몇 바꿔 먹었나 보지? 너 혹시 네가 내 거 가져갔지? 맞지? 네가 내 거 가져갔다. 빨랑 좀 나가줄래? 다 가져가도 돼. 야 진짜? 야, 너 두말하기 없기다 너. 오. 알았어. 챙길 거 챙겨서 빨리빨리 좀 나가줘. 어? 없다. 애가 아직 덜 커서 그런가? 제니야! 어? 웬일이야? 가방 이리 줘. 가방은 왜? 그냥 이리네. 맛있게 드세요. 먹을 거 가지고 치사하게 좀 그러지 마. 애기한테 안 좋단 말이야. 알았지? 많이 먹어? 나도 먹어. 밥 못 잤어? 사실은 나 오늘부터 아르바이트 해. 왜? 조금 있으면 우리 애기도 태어나잖아. 그러니까 너는 딴 생각하지 말고 몸조리나 잘해. 이 토마토가 몸에 되게 좋대. 먹어봐. 맛있지? 제인은? 아, 요즘 공부하느라고 피곤한가 봐요. 먹자.
수고하셨어. 제 이름은 정준호입니다. 부산에서 왔고요. 운동을 좋아합니다. 공부는 잘 못해도 그래도 스타는 좀 합니다. 아직 신인인데 그래도 소속팀도 있는 프로게이머입니다. 아 맞다, 스타리그 지난번 경기 때 나왔었지? 그때 그 이름이 뭐더라? 크레이지이더라, 내 별명. 저번 주에 랭킹 3위를 잡은 신인이 너란 말이야? 잘 부탁할게. 안녕. 난 최강이야. 야, 아, 진짜. 7드론 하는데 넌 몇 드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후반 정도에 쉽게 이기려면 7드론이 좋은 것 같은데. 아, 여보세요? 자고 있었어? 아니. 간 많이 넣어주세요. 먹을 줄 아네. 순대는 간이지. 산모가 먹을 거거든요. 많이 주셔야 돼요. 그래? 아들인가 보네. 간을 찾는 거 보니까. 간이 먹고 싶으면 아들이에요? 아마 맞을걸. 맛있어? 응.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해. 진짜? 응? 나 치킨도 먹고 싶고 낙지볶음도 먹고 싶고 초밥도 먹고 싶고. 아 너무 많다. 뭐든지 말만 해. 이거 마시면서 천천히 먹어. 체해서 배탈 나겠다. 우리 제인이 안 힘들게 내가 임신했으면 좋겠다. 말도 안 돼. 뭐가 말이 안 돼. 진짜 내가 임신할 건데. 왜 그래? 몰라. 갑자기 막 속이 느끼해. 어? 나 때문에 너무 빨리 달려와서 그런 거 아니야? 괜찮아. 너 먹는 거만 봐도 난 행복해. 준호야, 나 완전 감동 먹었어. 진짜? 그럼 뭐 해도 돼? 밥.
그만 먹냐? 응, 안 먹어. 예, 하나만 가져가. 아, 나도 먹는 거 가지고 뭘 그래? 엄마, 얘가 요즘 왜 이래? 과일 먹으라고 잔소리 그렇게 해댈 때는 입에도 안 대던 애가. 아, 걸려 그런 거지 뭐. 맞아요. 빨리 커야지. 아, 그럼 그럼 빨리 커야지. 갔다 와. 에휴. 얼마나 용돈이 딸리면 냉장고에 있는 걸 들고 나와서 먹냐.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꼴랑 하나뿐인데 독하기도 하지. 맞벌이 하면서 용돈이 있든 없든 신경도 안 써주고. 오늘도 친구한테 빈대나 붙어야겠다. 자, 애기. 아버님, 어머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네, 수고 공부하세요. 얼마야? 3장. 여기 바로 앞에 보이는 것이 남성의 생식기관이다. 뭐 흔히들 니들이 고추라고 하겠지만 가장 정확한 표현은 음경이고, 여기 옆에 동그랗게 알처럼 생긴 게 고환인데, 여기 고환에서 생긴 정자들이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단단해지는 과정을 뭐 문학적인 표현으로는 아담이 고개를 들었다, 뭐 화가 났다, 아저씨 텐트 쳤다 등등 다양하게 표현을 하지만 가장 정확한 표현은 발기다. 발기가 되기 위해서는 뭐 시각, 청각, 촉각. 선생님, 뼈는 어디다가 나오는 거예요? 뭐? 뼈요. 뼈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여러분들 몸속에 달려있는 요놈! 요놈이 자극을 견디지 못하고 절정에 다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쌉니다! 사정을 하지요. 그러면 자유행위 해본 사람? 저요! 저요! 눈을 붙여! 자유행위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희들의 편견이야. 괜히 끓어오르는 욕정을 참지 못하고 이 여자 저 여자 찝쩍거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싸라게 혼자서 셀프 서비스 하는 게 팔은 좀 아프겠지만 더 남자답다고 선생님은 생각한다. 다시 한번 자유행위 해본 사람. 이게 무슨 냄새지? 딸딸이 냄새요! 기회를 주겠다. 뭐라고? 아, 정해 주세요. 정해, 정해. 아. 너희들의 몸에서 배출되는 희고 끈적끈적한 액체를 바로 정액이라고 하는데, 이 정액은 이런 방꽃 냄새와 유사한 퀴퀴한 냄새가 난다. 건강한 남성의 몸에서 배출되는 정액에서는 2억 마리 정도 정자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단 한 마리만이 난자로 들어갈 수 있는 행운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우와, 아, 이건 아, 이게
진짜. 야, 진짜. 진짜. 내가 근데 니 거 진짜 길다. 봐봐. 내 건 꼬리가 더 길잖아. 아, 꼬리, 이거, 꼬리. 이거. 봐봐. 아, 왼쪽으로. 아, 짜증나. 왜 이렇게 신게 먹고 싶냐? 또 먹고 싶어? 아, 몰라, 몰라. 아, 자꾸 신게 먹고 싶잖아. 그럼 내가 내일 왕창 들고 올게. 지금 먹고 싶다니까. 그럼 우리 지금 쌀국수 먹으러 가자. 쌀국수? 응. 맛있어? 고마워 누나. 됐어? 저 여자가 너 수학과 했던 그 누나지? 무슨 누나? 너한테 첫 키스 가르쳤다는 그 누나. 너 겁도 없다? 날 여기 데려오고? 아니, 난 네가 하루 종일 신고만 먹어서야 속 버릴까 봐 그랬지. 잘해. 잘할게. 뱃속에 애 있다고 그냥 확 불어버릴까 보다. 아, 쟤냐. 왜 이래 주책이야? 왜 이래? 아그씨. 왜 이래 정말? 가만 있어. 아, 뭐 어때? 내 거 내가 만드는 건데. 응? 아유, 간지럽단 말이야. 간지럽기만 해. 아그씨. 여보, 우리 준호 동생 만들까? 동생? 그럼 우리 아기보다 늦게 나오면 우리 아기가 형이 되는 건가? 안 되지. 그러면 족보가 꼬이잖아. 너뚱이도 정말 괜찮대. 아, 이제 그만 푹 끄자. 응? 엄마! 여보세요? 뭐 했어요? 뭐 하긴. 얘 너는 놓고도 없이 들어와. 미안. 공부하다 보니까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막 뛰어왔거든. 이제 봤으니까 됐다. 보고 싶으면 또 올게. 새벽이라도 괜찮지? 아빠? 그럼 그럼. 야, 새벽엔 좀 그렇지. 아빠, 귀에 안테나 달았어? 안테나는 자식이. 내가 못 살아 정말. 아니 어째 그놈은 그렇게 허무한 날 주먹질이니? 그냥 오라 그래. 모자 타고 미국으로 시집가서 맞고 살아. 아, 시끄러. 저리 안 가. 아이덤도 못 돼. 내가 시간 내서 갈 테니까. 좀 울지 좀 말고. 아유, 이 기집애야, 울지 좀 마. 아, 이참에 그냥 확 데리고 와버려. 애덤데 뭐가 걱정이야. 데리고 와, 데리고 와, 애덤데. 어때? 아! 아우! 야! 어떡해! 야! 너 이거 안 열어? 너 빨리 열어, 너 죽어!
네가 준호니? 네, 안녕하세요. 쟤들이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조금 이따 꼭 먹어. 왜 병원을 안 간다 그래? 안 가. 안 그래도 큰언니 때문에 속상해 죽겠는데 너까지 속썩일래? 알았어 엄마. 먹고 놀다가. 네 어머니. 제니야 많이 아파? 왜? 확 죽어버릴까? 왜 그래? 내가 없으니까 뾰얘기지 말고 재밌겠네. 야 걔하고 말 한마디도 안 했어. 왜 병원 안 간다고 그래? 병원 가면 다 들통날걸? 그래도 갈까? 가. 임신 중에 감기약이고 뭐고 다 먹으면 안 되는 거 모르니? 너 말로만 책임진다 어쩐다 그러면 너 신경도 안 쓰지? 우리 큰언니 때는 잘못될까 봐 콜라 커피도 안 마셨는데 유산했어. 알아? 거기까진 조사를 못했네. 남자가 다 그렇지 뭐. 다를 게 있겠어? 다른 남자는 어떤데? 뭐? 내가 너랑 같니? 같아? 으유, 쌀국수야. 너 또 컵라면 먹어? 라면이 아닌 범벅이야. 엄마 있잖아. 응. 친구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대. 뭐? 누가 임신을 해? 친구가. 네 친구? 아니, 친구 여자친구가. 아휴, 웬일이라니. 어린 것들이 그런 짓이나 하고 다니고. 얼마나 됐대? 응? 뭐가? 임신 몇 개월이냐고. 아, 3, 4개월 됐다나? 큰일이다.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될 텐데. 병원 가면 돼? 되기는 뭐가 돼? 걔네 엄마 아빠 알아? 엄마 아빠한테 말했대? 아니. 걔 몇 반이니? 왜? 걔 이름 뭐야? 그런 애 있어. 너 그런 애 만나고 다니지 말어? 안녕히 주무세요. 오늘도 외아들 먹여 살리느라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 부장님, 요즘 주식은 어때요? 어저께 보니까 나스닥이 폭등했다고 하던데. 괜히 전쟁을 해가지고 자꾸 기름값 먹으려고 하고 말이야. 저 실종이 밤이면 밤마다 저... 왜 알갱이가 없어? 저 시기... 자식이... 응, 제니야. 나 이제 다 나은 것 같아. 그래? 축하, 축하. 그리고 또? 응? 뭐 더 해줄 말 없어? 사랑해. 알았어. 나 지금 제니 보러 갈게. 지금은 안 돼. 내일까지 참어. 지금 갈 테니까 주차장 문 열어놔. 12시 반이야. 기다려, 갈 테니까. 준호야. 준호야. 제니야. 제니야.
나 감기 아직 안 떨어졌어. 괜찮아. 너과 바이러스도 사랑해. 너 왜 이렇게 잘해? 또 뭘? 너? 그 쌀국수한테 배웠지? 쌀국수? 아, 혜린이 누나? 그래! 아니야, 야 네가 처음인데 자꾸 누구한테 배웠다 그래. 처음은? 야, 누굴 속여? 쌀국수지? 그치? 아니라니까. 맞잖아, 맞지? 어? 어? 맞잖아! 진짜 아니래도. 야, 너 똑바로 말해, 씨. 쌀국수지? 왜 그래? 그 기집애가 자꾸 얄밉게 굴잖아. 그래도 그렇지. 그렇다고 사람 막 패버리냐? 너 지금 걔 편드는 거야? 그게 아니고 나는 우리 애기가 보고 배울까봐 그렇지.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게 뭐지?
이상하다. 그딴 건 왜 물어보는데? 아니 뭐 그냥 궁금해서. 하여튼 그딴 게 왜 생기는지 알아? 그건 임신선이라는 건데. 임신선? 아 그러니까 그게 하느님이 지금부터 네 몸 중요하니까 조심하라고 밑줄 쫙 그어준 거야. 어... 밑줄 쫙?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이다 걱정. 물가는 자꾸 오르고 한쪽에선 치고받고 싸우고. 나도 내년이면 한 가정의 가장인데. 끔찍하다. 누나! 제니네?
mia ni vale o hal aloko no elo ma ole I ka puwai ka puwai가지껏 한번 해볼게. 너가 무슨 수영을 한다 그래.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안 돼. 기다려봐. 괜찮아. 내가 죽게 하겠냐? 그러다 죽으면 우리 아기는 어떡하고. 맞다. 아기가 있었지. 황당했지. 학교 오자마자 하는 말이 임신했다고 하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도 안 되고 두렵거나 피하고 싶거나 그런 생각은 안 들었어? 도망도 가고 싶었고 무섭고 두려웠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한 일이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다행이다. 나는 처음에 내가 너한테 말했을 때 너가 나를 피하면 어떡하나 그러고 혼자서 걱정 되게 많이 했었거든. 만약에 엄마 아빠가 알게 되면 뭐라고 할까? 아마 그땐 나보다 너가 더 힘들어질지도 모르겠다.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면 분명 나를 혼내기보단 너를 더 많이 원망할 것 같아. 괜찮아. 다 각오하고 있으니까. 진짜 예쁘다.
너 이거 뭐야? 너 이걸로 뭐 해? 노크도 안 하냐? 너 배가 왜 그래? 아, 왜 샤워하는데 쳐다보고 있어? 빨리 나가. 너 혹시 그 배 너 왜 그런 거야? 언니야, 사실은 나 임신했어. 안 그래도 엄마한테 얘기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 전까진 얘기하지 말아주라. 응? 부탁할게. 여보세요? 응, 제니야. 많이 혼났어? 있잖아, 준호야. 나 언니한테 다 들켜버렸어. 내가 그냥 확 다 말해버렸거든. 어떡하냐?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언니가 알면 이제 엄마 아빠도 다 알게 되는 거란 말이야.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준호구나. 무슨 할 말 있다고 그래? 골치 아파 죽겠는데. 네가 뭐 제니하고 같이 있었다고? 앉아, 앉아서 얘기해. 어머니, 사실은 제가 제니를... 엄마, 나 임신했어. 니네 지금 농담하니? 안 그래도 큰언니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 끝까지 들어봐, 엄마. 사실입니다, 제니 어머니. 제가 오늘 찾아온 것은 모든 걸 솔직히 말씀드리려고 온 겁니다. 제가 제니를 임신시켰습니다. 모두 제 탓입니다. 아니야, 엄마. 준호 잘못 아니야. 내가 검사해봤는데 6개월쯤 됐을 거야. 맞아, 엄마. 내가 다 봤어. 쟤 복대하고 다녔어. 30분 걸릴 것 같아요. 네, 박사님. 첫째가 아니고요. 나연이 말고요. 셋째 제인이가. 왔어? 어머, 어머, 미쳤나봐. 너 왜 간장을 마시고 그래? 그거 조선 간장이야.
엄마! 아, 깜짝이야. 얘가 왜 소리를 지르고 이래? 엄마, 내 친구 제니 알지? 어, 공부 잘하고 예쁘고 6반 반장해? 제니가 아기를 가졌어. 어? 뭘 가졌다고? 뱃속에 아기가 생겼다고. 뭐? 그래서 우리 아기 낳기로 했어. 우리? 내 아기야. 좀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오늘 제니 어머니 만나서 말씀드렸거든. 아까 병원도 같이 갔었고. 병원을 가? 그동안 비밀로 했었는데 감출 수 있는 데까지 감추기로 했었어. 어른들이 알면 우리 아기를 죽일까 봐. 너 지금 무슨 말이야? 미안해 엄마. 아빠한테는 엄마가 말해줄래? 어, 그만 좀 마셔요. 홍 원장 그놈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초음파에서 보니까 꼬추랜다. 속도차. 아들을 낳아보려고 그렇게 길을 쏜 딸이더니. 아들이래요?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뭘 어떻게 해? 배는 자꾸 불러올 거고. 어린애 말이에요. 원장 이놈이 그렇게 건강한 산본 처음이랜다. 아이고 아버지. 앞뜨바디 동산에. 뭐야? 내 이 녀석을 그냥. 뭐 잘 자라? 이게 정말. 전자파. 아 맞다, 전자파. 그래, 전자파. 전자파도 위험해. 전자파. 아이고, 아이고. 독한 놈. 조선간장을 한 컵씩이나 마시고 어디서 뭘 잘했다, 꼬장이냐, 꼬장이. 야, 정말 도대체 누구 닮은 새는지 몰라 정말. 어? 아니 대체 얘한테 어떻게 있길래 그래? 뭐라고? 제니가 임신했다고? 에이, 구라치고 앉아있네. 걔가 어떤 앤데? 이 새끼 진짜 임마. 아, 제니가 그래서 오늘 결석했구나. 아, 열나 붙어다니더니 결혼했냐? 아, 제니 지금 어디 있는데? 지금쯤 미자랑 통화하고 있을걸? 이 나이에 무슨 깡으로 그랬냐? 이놈 이거 물건이네. 전교 5등 막내를 임신시킨 대단한 놈. 네.
여보세요? 예, 잠시만요. 개인 단임이를. 아, 엄마, 제인이 담임 선생님이라니까. 엄마, 제인 담임 선생님이야, 받아봐. 빨리 담임 선생님이라니까. 별 말은 없었어? 그냥 와보면 안다 그랬어요. 그 말만 했어? 엄마만 오라고. 근데 왜 바쁜 사람 나오라 그래요? 어떻게 혼자 가요? 당신이 잘 좀 얘기하면 안 돼요? 아, 그런 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저편 내가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선생님한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이고, 남사스러워서 정말. 아, 뭘 뭐라 그래? 휴학을 시키든지 언니가 있는 미국으로 보내든지 아무튼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당신이 좀 하면 안 될까? 이 사람이 참. 아들이 사고를 쳤다면 몰라도 딸이 사고 친 걸 애비가 어떻게 나서나? 그래도 가지 말고 밖에 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그래서 육성 회장에 당선됐다고? 넌 입덧도 안 하니? 아이고 어머니. 때문에 지금 대책회의하고 있는 거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 아, 정말 못 살아. 어쩌다 저런 놈이 정말. 아, 내 팔자야. 미안해. 내일 봐. 그래, 내일 봐. 네 꼬마. 돌아가서 잘 부탁드려. 나 신중하는 정수석이 지금 팀의 정준호 선수를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신예 정준호 선수의 연승은 바로 저그의 희망이죠.
그러나 한비스타즈의 나도현 선수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리그에서 다시 한번 또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자, 지금 정준호 선수 벌써 하이브 가고 있죠? 와, 확실히 자신의 스타일 지금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11시에 나도현 선수는 지금 느긋하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마린 메디 파이어백 다이오닉 부대는 지금 많이 있는데 벌처나 탱크 같은 메카니스트. 아, 드디어 나도현 선수 움직이기 시작했죠. 9시 쪽으로 먼저 방향을 가져갑니다. 아, 정준호 선수 멀티가 밀렸어요. 최대의 위기인데. 예? 어, 지금 북한 럭커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럭커죠? 네, 각도 제대로 다가졌어요. 다이오닉 이렇게 높아가요. 다이오닉 정렬이에요. 네, 나도현 선수 지금 막을 게 없어요. 막을 게 없어요. 진지! 안 보는데 너 아빠 그러셨다? 너 언니는 미국으로 보낸대. 뭐? 그러니까 조용히 있을 때 좀 알아봐. 아, 낸드라니 걔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인지 내가 모르겠다. 너도 그래. 아이고 어떻게 되네. 내가 임신 4개월이나 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니? 누굴 닮아서 넌 또 그렇게 둔하니 애가? 엄마! 어? 아, 갑자기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어, 그래. 엄마가 다시 전화할게. 아니, 그냥 너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어, 그래. 끊어. 나 미국 안 가. 엄마 지금 나 미국 보내려고 그러는 거지? 다 알아? 누가 너 미국 보낸대? 그냥 한번 해본 소리야. 너 언니한테 다 들었단 말이야. 이놈의 기집애 그냥 집안 복잡해 죽겠는데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올라가 있어. 아무튼 나 미국 안 가. 절대로 안 가. 뭘 잘했다고 너 큰 소리야. 암튼 나 죽어도 안 갈 거야. 안 가, 안 가. 씨. 근데 그러니까 제니를 미국에 보내서 애를 낳게 한 다음에 언니가 쌍둥이 낳다 그러면 되잖아. 언니 보고 키우라 그런다고? 오, 그러니까 제니한테는 멀리 보냈다 그러면 되잖아. 언니가 얼마나 애를 가지고 싶어 했어. 언니도 되게 좋아할 거야. 제니한테 그냥 멀리 보냈다 그러면 되고 언니는 동시에 애가 둘이나 생기고 일석이조 금상첨화 맞지? 그래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고민할 게 뭐 있어. 그럼 되는 거지. 지가 어떻게 알아. 마취에서 깨어나면 애는 이미 보낸 걸로 돼 있는데. 안 그래? 그런다고 모르겠니? 뭐 나중에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반반이지. 아이고 인연아, 텔레비전 그만 봐라. 하긴 나도 보니까 뭐 다 탈로 나더라. 그치? 너 그 정말 했어? 뭐 하기야 했으니까 임신했겠지. 네가 무슨 동정녀 마리아도 아니고. 야 근데 그 나이에도 그게 되니? 뭐가 알고 싶은 건데?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렇게 궁금하면 너도 한번 해봐. 조그만 게. 야 너 근데 그거 느꼈니? 뭐? 올가슴? 내가 느끼게 해줄까? 아니 뭐야! 야! 뭐? 올가슴? 야!
엄마 뭐야? 넌 부모 자식 간에 시킬 거 다 시켰니? 아까 제인이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39에 손주 보게 된 기분이 어떠냐고 묻더라. 아들이라 손해볼 거 없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란다.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못 잔대. 너 절대 나 용서 못한대. 엄마도 너 용서 못해. 알아? 아, 이거 좀 받아. 아, 무슨 약이 이렇게 무거워? 언니 약이야. 고생해서 아이 가졌는데 약이라도 보내줘야지. 약 꺼내. 시켜서 포장해야지. 이거 먹으면 애한테 좋대? 아휴, 똑같은 배속에서 나왔는데 어쩜 애들이 그렇게 틀리니. 하나는 이제 고생고생해서 아이 가졌는데 하나는 그냥 핏덩어리가 아이 낳겠다고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 아유, 그냥 보내버려. 어? 보내버리면 누가 알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니 너? 재미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뭐 하는 거야, 일 와서 앉아. 싫어. 같이 앉을 거야. 어쩌겠습니까? 물은 엎질러 졌는데. 좋아한다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 앞으로 10년 후 너희들이 25살이 되었을 때 그때도 변함없이 사랑한다면 그때 양가 결혼시켜주기로 합의를 했다. 애는 낳게 하는 걸로 결정했어. 어차피 시기를 놓쳐버렸으니 니들 뜻대로 낳을 수밖에. 마침 얘 큰언니도 미국에 있고 하니까 애는 미국에서 키우도록 하는 걸로 결정받고. 제니는 언제 미국으로 보낼 건데요? 제니가 아니라 제인이다. 손제인. 그게 내 딸 이름이야. 니들끼리 어떻게 부르든 간에 앞으로 내 앞에서 본명을 쓰도록 해라. 네, 죄송합니다. 제인이를 언제 보내실 겁니까?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냐? 그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우리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생각하고 말고 할 게 어딨어. 어른들이 결정을 했으면 무조건 따르는 거지. 이건 저희 두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저희 둘한테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셋이요. 너 지금 뭐라 그러는 거니? 어른들 맘대로 할 거면 저희는 저희 맘대로 할 거예요. 아니, 얘들이 진짜. 니들 맘대로 뭘 어떻게 해? 어쩔 건데? 우리는 공부도 하고 아이도 낳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른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내면 나 죽어버릴 거야. 그래, 죽어. 누가 그런 협박에 떨 줄 아니? 아이고, 무서워라. 잘 생각했다. 차라리 죽어, 어? 잠깐. 그건 좀 더 두고 생각해보기로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 아직 뭐 꼭 그렇게 결정난 건 아니니까 천천히 생각해보자, 응? 여기까지. 우리 아빠는 수면제를 먹여서라도 나 보내버릴지도 몰라. 뭐? 약 먹으면 안 된다며? 그래서 아기가 없어진다면 어른들은 그러고도 남을걸? 안 돼.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 재인아, 너만 믿을게. 너 오늘 보니까 제법이더라. 멋있었어. 왔다 왔다 왔다. 제니가 많이 아프다면서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반에서 제니가 제일 튼튼해요. 제니가 맡아서 하던 일이 워낙 많아야지요. 그래서 결재받을 것도 있고 해서. 제니가 날 닮아서 활동적이긴 하지. 그럼요. 제니가 없어서 정화조 청소도 못한다니까요. 정화조 청소도 제니가 있어야 하니? 제니! 잘 있었어! 야, 준호한테 무슨 일이야? 아니, 잠깐 나 없애키는데. 이거 안 돼, 안 돼. 왜, 벌써 가니? 제니가 많이 약해졌나 봐요. 피곤하다고 자네요. 어, 그래? 안녕히 계세요. 어, 그래. 봐라. 그리고 이 반지는 우리들이 할 게 있을 때만 끼는 반지야. 계속 껴줄 거지? 그럼.
다리 장난 아니야. 야, 너 쏙쏙 잘났겠다 아주. 졸어 괜찮아? 졸어. 얘 어디 갔어? 몰리야. 아니 쟤 왜 저러는 거야? 제니 휴학했대. 집에도 없나 봐. 연락도 안 돼. 전화 왔어 임마. 가자. 가. 가자고 빨리. 왜 이러니? 어? 내 나이 스물에 진짜 처음 사귀어보는 남자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오빠라고. 어? 어? 누나도 그 남자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야, 너 왜 이래? 야, 진정해, 진정해요? 어? 제니도 날 보고 싶다 할 거예요. 야, 알았어, 알았으니까 진정하라고. 어? 진정하고 저기 대신 내가 말했다는 건 비밀이야. 어? 네. 무덤까지 챙겨갈게요. 별장에 있어. 별장에요? 수속 밟고 있어. 그럼 언제 가는데요? 아, 그건 직접 물어봐. 아무튼 쟤는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니들이 거기서 뭐 도망을 치든지 뭐 은행 강도라든지 니네 맘대로 해. 안녕하세요.
아저씨! 그래, 좀 기다려. 나 쉬 좀 먹으려니까. 아저씨! 아저씨, 나중에 하고 나서 받아 말해, 빨리요! 아니, 쉬 좀 먹어. 빨리. 안전벨트 좀 메고. 아, 아저씨, 빨리요! 아, 뭐가 그리 급해? 난 볼일도 못 보게 만들고. 출발! 아, 깜짝이야. 알았어! 아니, 학생, 도대체 뭔 일인데 그렇게 난리야? 빨리. 아, 아저씨. 그냥 그럴 일 있으니까 조금만 더 빨리 가주세요, 네? 어, 빨리. 아저씨 빨리 싸요. 아 그래 알았어. 아 저쪽으로 봐. 제니야. 아저씨. 아야 유계모. 제발 좀 놓자. 저쪽 유계모 탔다니까요. 이놈이 밟아봤어요. 내 별명이 전재가 이놈아. 지나버린 오, 아저씨 조심해요. 사고가 타고 있다고요. 아까도 유괴범이라네. 아, 진짜 그게 산모가 유괴됐다고요. 산모가? 제가 난 똥물에 피해한테 질러. 알았다고. 나가봐, 얘. 아하, 여기는 물방개. 공단이 나와라! 아하! 공단이 나와보라! 제니야. 준호야. 잘 지냈어? 응. 너 여긴 어떻게 왔어? 몸 괜찮아? 보고 싶었어. 야, 너 왜 그래? 준호야. 제니야! 제니야, 야 따라해봐.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안녕하세요.
야, 쟤 졸라 부상하지 않냐? 쟤? 아까 화장실에서 토하는 것 같던데. 저렇게 공부해서 뭐가 되나고 보는 거지. 몰라, 저러다 돌아버리겠지 뭐. 되게 불쌍하다. 아무래도 서울대로는 안 되겠어. 지금부터는 하버드야. 준호 화이팅! 네 남편 얼굴 어때? 너희 이거 봤어? 이게 이번에 나온 신상품인데 아무리 오래 물고 있어도 이가 안 삭는데. 무슨 아무리 물고 있어도 이가 안 삭니? 짠! 이게 아토피에 절대로 안 걸리는 옷이거든. 예, 너희들 이 딸랑이 본 적 있어? 이 딸랑이를 딱 잡고 있으면 애들 이피가 쑥쑥 자란다는 거 아니니? 울다가도 영원히 아름답도록 소중했던
되돌려줘 내게로 줘 너와 나의 달콤한 추억 추억할 수 있도록 그래 그럴 수만 있다면 너와 나는 사랑하게 너와 나 유해 나 그대와 나 잡아 영원한 내게 줄게 너와 함께 떠나갈래 푸른 하늘을 영원히 날래 하나뿐인 맘에 갈래 가지고 영원한 사랑할래 너와 나와 영원히 함께 좋아하게 돼 이제 그거야 이제 내 손을 잡아 우리의 미래 바라봐 좋아하게 될 거야 지나다리 시간들이 다시 되돌아오면 이제는 사랑하게 될 거야